너네 오늘 안전하게 도착해야 한다. 두 달간 집을 기다리고 있는 건축주를 위해 배달하는 순간에도 집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갑부. 그냥 긴장의 연속입니다. 가면서 가로수 같은 거 나뭇가지 닿는 것도 신경 쓰이고 또 큰 물건을 시켜야 될 것 같이 다니는 차들 옆에도 많이 위험하고 그래서 현장 도착할 때까지 엄청 막 가슴이 두근거리네요. 한참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충청남도 공주시의 한 시골 마을인데요. 다행히 비포장 도로는 아니지만 트럭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좁은 산길. 기사님의 운전 실력과 갑부의 팀워크가 빛을 발할 시간이랍니다. 배송 중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도로 상태와 집을 위협하는 나뭇가지들이라는데요. 한참을 잘 달리던 그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나뭇가지에 걸려 이도저도 못하게 된 트럭. 지켜보던 갑부가 곧장 출동했습니다. 이거 좀 잘라도 되겠어요? 예. 때마침 가지치기를 해야 할 매실나무를 만나 다행이네요.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상황을 해결해주는 갑부. 또다시 출발해봅시다. 오가는 차가 없는 시골 산길에선 도로 상태를 살피는 건 갑부. 그리고 나뭇가지를 살피는 건 바로 사위 민기 씨 담당이라는데요. 아무리 주민들의 허락을 받았어도 집을 이동하는 동안 나무를 자르지 않기 위해서랍니다. 바로 저곳이 오늘 갑부의 주택이 설치될 곳인데요.